김구라의 재혼 결혼식 소식을 들은 서장훈이 서운함을 내비쳤다. 20일 SBS 동상이몽에 가수 이정이 출연한 가운데 서장훈이 뜻밖의 얘기를 듣고 당황했다. 이날 이정은 10년 제주살이 끝에 제주도 출신 아내와 결혼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는 장모님을 먼저 알았다며 우연히 대타로 나간 골프 모임에서 저를 보자마자 사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모님이 우리 막내딸 한번 만나보라고 하셨는데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그런데 진짜 제 카페에 데리고 오신 것. 당시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때 제작진의 질문지를 본 MC 서장훈은 깜짝 놀랐다. 그는 형수몰회 등의 이정이 참석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형 결혼식 했어? 라고 물어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가까운 사람만 불러 식사 함께 했다는 김구라의 해명에 서장훈은 난 너무 먼 사람이었구나. 난 여기서 처음 알았다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이에 김구라는 그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끼리 밥을 먹었는데 정이한테 사진만 좀 찍어달라고 한 거다. 얘가 사진을 잘 찍는다. 근데 노래도 잘하니까 온 김에 노래까지 하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한층 자세히 해명했다. 그럼에도 서장훈은 아니 노래까지 했으면 시기네 라며 계속 서운함을 표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김구라 결혼식 어땠냐는 질문을 받은 이정은 지금 생각해보면 다들 알바 같고 형도 어색하게 행동해서 AI 같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놔 큰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황남경 기자, 허프커리어의 찜의 일. 캄.